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제 경주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만든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어차피 내가 만든 맵이라서 상관없어. 에이, 저 자식 왜 느려? 애들이 이렇게 놀아요. 오예. 이렇게 가시고. 오예. 전략 실주. 저 앞에 가면 근데 앞에 또 달리고 있다 애들. 저건 속도 줄여야 되나봐. 이렇게. 오케이. 다 무너뜨리고. 오, 됐다. 저거 극복하는 방법 알았어. 제대로 전략했죠? 어차피 그 디자인은 무조건 1등이거든. 디자인은 이렇게 무조건 1등이에요. 자, FE. 그리고 오늘은 야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팀을 골라볼 건데요. 지금 아래쪽 팀이 바뀌고 있죠. 우리가 홈팀이라는 거예요. 그 원정팀이 성공이죠, 야구는. W팀은 이미 컴퓨터가 골라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른 팀 중에 골라야 돼요. CDGSTW 이게 어떤 팀의 약자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그 일본에서 나온 거라 가지고. 우리가 빨간 모자 팀이에요. 자, 던질 수 있는 제일 빠른 걸 한번 던져볼게요. 야, 빨리 1루 송구 아웃. 뭘 더 빠른 거 던질 수 있는데. 이게 버튼이 그 잘 안 먹혀. 뜬공 아웃. 그리고 빠른 공, 그리고 이건 느린 공. 아, 이게 더 빠른 공이구나. 151이 되네. 오, 그렇구나. 147. 자, 그리고 겁나 느린 거 하나 던져볼게요. 78km. 그리고 이 느린 공을 겁나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 보여줄게.
이렇게. 그리고 원래 그 키보드 입력 그더 좋은 거 쓰면 이거보다 더 느린 공 던질 수 있거든요. 한 시속 1km 이런 거 던질 수 있어요. 공이 막 휘죠. 그리고 여기서 156 한번 꽂아주고 3 of change 1MI 공격이 시작되겠어요. 헐 뭐야, 초고 공략인데? 아, 파울. 그래, 한번 지켜보고 앞에 가서 쳐. 할로 더뛸수 있긴 한데 지금 위험해서 안 뛰는 거예요. 아, 견제 좀 그만해. 이거 사. 아, 낚였어. 저런 게 타이밍을 뺏는 거예요. 오케이. 안타. 아, 쟤 늦게 떴어. 런앤히트를 거는 방법이 있는데. 원래 이게 키보드가 빨리 안 먹히네. 오, 예, 안타. 한루더뛸수 있는데. 됐어. 안 해. 아, 쓰리 아웃 체인지네. 결국 점수는 안 나고. 74km. 더 느린 거. 더 느리게 던질 수 있거든요. 92. 76. 이게 마구지. 헐, 마구를 치다니. 잡았다. 어딜 감히 2루까지 뛸라 그래. 공이 휘죠. 빠른 거 한번 가볼게요. 150. 150km 한번 가보고. 142. 땅볼 일루 아웃. 공격이죠. 아, 파울이다. 뭐야, 이거 파울 아니야? 밖으로 나가면 파울인데. 그래, 이런 거. 헐. 뭐야? 뭐야, 아웃이 빨리 돼. 아, 망했다. 3점 홈트로 끝나버렸어.
또 내리막을 한번 보여주겠어. 아, 옆으로 빠졌네. 이게 그 마구가 있어요. 마구의 법칙이 이런 거. 67kg. 이제 더 느리게 갈수 있는데, 이런 거. 오. 그, 3볼 1스트라이크라. 맞춰 잡아야지, 이럴 때는. 헐. 저런 게 어떻게. 견제. 이렇게 던지면 애가 안 쳐요. 근데 스트라이크야. 나갈 것 같으면서 들어가는 공. 공을 이렇게 휘게 던지면 돼. 원래 그, 공더 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키보드 엄청 그 좋은 거 쓰면? 그 키보드 반응 속도 엄청 빠른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쓰시면, 그 시속 1km도 던질 수 있어. 마이너스도 던질 수 있어요. 그, 공이 막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도 막볼수 있어. 아웃! 체인지. 자, 한번 공격을 나가보자. 안타! 안타 나갔고요. 자, 두 번째 타자. 아, 병살이다, 젠장. 병살 먹었어. 오프시즌이니까 야구 이거라도 해야지, 뭐, 어쩌겠어. 오케이! 이거 세이브, 이거 세이브, 이거 세이브, 이거 세이브. 어? 뭐야? 이게 왜 아웃이야? 이게 왜 아웃이야? 말이 어이가 없네? 71kg. 79. 한번더 가볼게요. 95. 잠깐만. 카톡이? 이렇게 휘게 던지면 애들이 안 쳐요. 그렇고 가볼게요. 스트라이크. 1루 송구 아웃. 아, 이게 0대0으로 가고 있네. 참고로 이거는요, 그 무승부로 그냥 끝나버려요. 9회까지 가면. 9회까지 가면 그냥 무승부예요. 연장전 없어요. 계속 느린 공으로만 승부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여기서 한번 꽂아버리면 끝나죠. 시속 154를 한번 꽂아버리면. 또 아웃이다. 오, 예, 안타. 안타는 이렇게 쳐야지.
오 예. 시속 161km를 치고 있어. 어? 아이구야. 이게 잡혀버리네. 어? 이거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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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홈런 돌아갔어. 홈런. 순식간에 3런이 나와버렸어. 이러면 이제 여유있게 할 수 있죠. 이게 3런이 한 방에 나와버리면 아싸 주자올세이 죽었어니. 이거 비기닝 가나요? 비기닝 가나요? 오 아이구야 끝났네. 하지만 3런 홈런으로 네, 3점을 크게 앞서가기 시작하네요. 뭐야 이게 왜 파울이야? 이렇게 쉬게 던지면 애들이 안 치는데 스트라이크가 돼요. 이런 게 그 원래 투심 페스티벌 궤적인데 투심 페스티벌 궤적인데 그 타자들이 못 쳐. 투심 페스티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74km 공은 맞춰 잡아야죠. 역시 맞춰 잡기에는 최고지. 내가 맞춰 잡는 건 잘해요. 에잉 뭐야? 라인 드라이브야? 앞에 가서 파울 다시 한번. 에잉? 뭐야? 좌우지간 삼진 안 당연한 안타. 연속 안타? 아, 안 뛰네, 애들이. 더 뛸 수 있었는데. 더 뛸 수 있었는데 못 뛰었어. 오,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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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데요. 2이닝 연속 3런. 2이닝 연속 3런으로 현재 점수 6대0. 와. 근데 이게 야구 기자가 야구 게임을 하니까 약간 예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 시속 93. 이게 공을 미세하게 휘어서 던지는 100km. 자 이게 그러하죠.
아이구야. 스토 라이크. 자, 한번 더. 뭐야? 아, 쟤 아웃시킬 수 있었는데. 병살. 대박, 병살이었어. 자, 한번더 비기닝 가나요? 아, 이거 추가 진료하는 방법이 내가 모르겠어. 원래 그 추가 진료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더갈수 있었는데. 파울. 더갈수 있는데 못 가고 있죠. 오 예. 오케이. 한 루 더 가. 어, 이거였어. 한루더 가는 게. 헐. 걔도 하나 살았다. 오케이. 추가 득점. 이렇게 해야지 살지. 7대 0. 더 뛰어. 3루. 터우시니까 그냥 다 뛰죠, 지금. 7대 0? 뭐 7대 0이니까. 뭐 편하게 가죠, 뭐. 콜드 게임 없어. 자, 1루 베이스. 야, 1루 베이스 터치해야지 왜 저걸 못 잡어? 저거 1루 베이스 터치할 수 있었는데 왜 저거를 못 잡니? 이런 거못 던지죠. 에, 못 치죠. 이런 식으로 던지면 못 쳐. 스트라이크 전딱그 걸치는 공이거든. 저런 거 어떻게 잡어? 아, 어떻게 쳐 저걸? 치네? 저거는 근데 솔직히 실투였어요. 실점은 막았다. 내가 이그 패미컴계의 그레그 매덕스잖아. 지태 망원, 그레그 매덕스, 그레그 매덕스 망원. 자기 자신이 그 그레그 매덕스보다 제구력이 뛰어나다고 발언해 파문, 막 이런 거. 근데 사실 지금 제구력 좋은 거잖아요. 아웃. 일단은 적어도 볼넷은 안 내주고 있잖아. 볼넷은 안 내줘요, 나는. 절대 무슨 일 있어도 볼넷은 내주지 않아. 헐. 실점. 뭐 실점하라 그래. 어차피 7대1. 7대1인데요, 뭐. 파울. 시속 162.
시속 160을 한번 꽂아주는 거예요. 잡으라 그래. 자, 이번 공격에서는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그 가도 재미가 없기는 해요. 벌써 투아웃이네. 너무 일방적으로 그 크게 앞서가도 사실 재미는 없어. 70km? 얘도 던지네? 얘도 하는 거 봐라. 울랄라. 졸려. 오, 안타. 아, 늦었다. 뛰지 말자. 저거 늦었어. 아, 더뛸수 있었는데. 헐. 던져볼게요. 외야 땅볼. 외야 땅볼로 잡아내는 센스. 뜬공. 버플라이. 봤죠? 공몇 개로 끝낸 거니? 금방 끝낸 거 같은데 이니? 8회초. 아, 팔을 말이구나. 안타. 세이프. 헐. 병살 냈어. 오, 안타 됐다 이거. 안타 됐고요. 가보자. 한 루 더 갈게요. 연속 안타. 아니야, 이건 더 가면 안 돼. 위험해. 1점 추가, 8대 1. 8대 1. 아, 이거 파울이다. A라인. 자, 뛰어, 뛰어. 더 뛰어서 더 뛰어, 더 뛰어. 다 들어가. 오케이. 싹쓸이 2루타. 두명 들어왔죠? 10대 1. 싹쓸이. 안 돼. 오, 살았어.
공격이 안 끝나고 있어. 8회 말인데. 쟤네 끝내고 싶을 거야, 지금.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냥. 하지만 어떡해. 공격이 안 끝나는데. 야. 더 뛰지 마, 어. 오오오. 주자, 말로. 말로. 가자! 여기서 그랜드슬램 나오면 대박이겠지. 11대, 15대1. 와우, 연속 안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두 명 들어갔어. 13대 1. 기나긴 공, 8회 말 공격이 끝났어요. 8회 말에만 무려 6점. 자, 치라 그래? 치라고 해. 어차피 뭐 이겼는데. 이 정도 점수 차면 그 막 엄청난 실투를 던지지 않고서는 그 이기죠. 시속 100km. 빠른 거 한번 들어가 줘야지. 이럴 때. 아웃. 자, 파울. 80km. 삼진. 자, 이제 마지막 아웃 카운트죠. 끝. 13대 1로 대승. 네, 홈팀이었기 때문에 9회말 공격이 없이 경기가 끝났어요. 네, 뭐 이렇게 한 거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하나 더. 어차피 오늘 뭐 어차피 방송 시간 좀 더 남았으니까 하나 더 가도록 할게요. 오늘 글쎄요. 그 풀영상으로, 풀영상은 그 안 자른 거 그냥 그대로 올릴 거고, 풀영상 안 자른 거 그대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게 파트별로 나눈 거는 그 본 채널, 본 채널에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테트리스죠. 1P, 2P.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 그 이거는 1P, 2P 커플 테트리스, 컴퓨터랑 대전.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와 커플 테트리스, 이거를 할게요. 레벨 0부터 시작하고요. 핸디캡 셀렉트. 이게 아주 없는 것보다는 핸디캡이 있는 게 조금 더 나아요. 6줄. 음악 없이 이거는
이거겠지?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바꿔서 A버튼으로 이거는 AB버튼은 그냥 블럭 모양 바꾸는 거고요. 내리는 거예요. 짝대기다. 자, 이제 절정의 순간. 이대로 착착 꽂고 있을게요. 아, 이거 중간에 노래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네. 이걸로 꽂을게요. 하이 자, 여러분 짝대기 맞들렸어요. 이런 거 와, 또 한 번 짝대기 내가 이런 걸 좀 좋아해요. 0단계. 한 번 더. 30줄을 없애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다음 레벨로? 짝대기 한 번 더 멋있게 보너스. 물도 좀 마시고 들어가. 번에 짝 대박을 노리는 거죠. 아, 그 예전에 그 한 게임 이런 거 되게 재밌었는데 갑자기 그 시절 생각났다. 한 게임 하던 거. 그 뭐냐, 한 게임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쭉 해보시고
와. 이렇게 짝짝짝짝 내려오시고. 와, 많이 내려왔다. 보너스. 이번엔 내력만 있네. 들어가. 점수 계산 끝났으니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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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야. 자, 또 한쪽에 딱 쌓였어요. 점수를 쌓을 수 있을 때 쫙쫙 쌓아야죠. 원콤보, 투콤보. 한번 더. 쫙쫙 없애버리고 이렇게 쭉 내려버리고 이걸로 가자.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 이쪽으로 밀어내리고 줄 하나 내릴게요. 저거 없애려면 한번 힘든데. 저런 거 한번 없애기가 힘들거든요. 저렇게 빈 공간이 아니 한번 생기면 밀려 내려주시고 한번 87, 88, 89. 한번 더. 쭉. 점수 한번. 아, 이번엔 그 네 줄짜리 없을 게 없네. 들어가. 근데 사실 그래, 이게 그 DJ들이 이제 다양한 종류의 방송을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육 DJ로 인식이 돼서 이제 게임 방송 사람들이 아마 내가 뭐 게임을 못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한번 그거 해봐야 되겠다. 트랙앤필드 한번 다운받아 봐야 되겠다. 그 트랙앤필드 그 올림픽 게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하계 올림픽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그 재밌다고. 그 대정령님이 되게 재밌게 하던데. 네 들어가. 아 큰일났다. 나 손 가려워. 쭉 내릴게요. 악! 나 뭔 짓을 한거죠? 나 뭔 짓 한거지? 자 이렇게 쭉 내려주시고 공간 없애고 쭉 내리고 이래서 짝대기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쭉 내려주시고 이렇게 쫙 내리고 아자. 사실 그래요. 이게 생방송은 좀 지루하게 보일 수 있는데 몰라 유튜브는 좀 편집점 찾으면 그럼 좀 괜찮겠지. 아, 물론 그런 걸 이제 대비해서 제가 풀 영상 채널 하나 또 이제 놔둔 건데요. 어차피 모르겠어. 제가 이제 게임 방송을 일정하게 요일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라서. 아 이렇게 내려야 돼. 뭐 어깨 좀 펴주고 뭐 이런 거 한번 해줘야지. 들어가. 밑에서부터 그냥 차곡차곡 쌓아줄게요. 이게 레벨이 조금이라도 낮을 때 좀 뭔가 큰 거를 노려봐야지. 안 그러면 망해요. 야, 그 원하는 짝대기 팩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꽂아주고 자 해주는데 거봐 짝대기 안 나오잖아. 안 나오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짝대기 안 나오면 또 이제 여기서 또 헤매겠지. 이렇게 헐, 나 지금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짝대기가 안 나와. 아! 거봐.
봐봐. 내가 얘기했죠? 짝대기 안 나오면 이렇게 된다고. 야, 짝대기 이제 나오면 어떡해. 존나 고생하고 있어, 지금. 거봐, 이런다니까? 쟤 어떻게 빨리 빨리 못 끝내나?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쟤는 이제 가느고 오래 그 버티는 작전을 쓰겠지만 저는 못 기다리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끊을게요. 컴퓨터 니 수명은 끝.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오늘 그 풍납토성부터 시작해서 풍납토성, 몽촌토성에서 풍납토성, 몽촌토성까지 쭉 걸어가는 방송을 할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좀 시간이 좀 더 남으면 시간이 좀 더 남으면 백제고봉궁까지 쭉 훑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백제고봉군, 그 방이동 고봉군이 있고 그 저기 석촌역 쪽에 그 고봉군 하나 있고 그리고 삼전도비까지 쭉 훑어서 뭐 그렇게 방송할 거긴 한데 그렇게 방송을 하고 네 마무리는 아마 잠실에서 할 것 같아요. 잠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그렇게 아마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불금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이따가 낮에 그 아마 그 풍납토성 쪽 방송이니까 아마 천호대교 쪽에서 아마 방송을 켜지 않을까 싶어요. 천호대교 쪽에서 방송 켜가지고 거기서 그 쭉 걸어 내려오면 네 그러면 이제 딱 방송 분량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따가 낮에 봐요.